네, 오늘의 시그널은 BH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기판 업체죠. 자,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업체입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역할과 지금 BH가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엔비디아 발챗GPT 열풍으로 GPU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HBM 거기랑 연관된 기판으로 그 고다층 기판이라고 불리는 MLB로 지금 뜬 것이고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레거시라고 불리우는 경성 PCB, 연성 PCB 그리고 합친 경연성 PCB 그거를 만드는데 그 기판을 주로 누구한테 납품하냐면 애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이노텍과 BH의 과거부터 지금 연봉을 보면은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어요. LG이노텍 BH의 뭐 단점이라고 부르면 애플의 비중이 높다는 건데 지금 그게 도저히 단점으로 부를 수가 없는 왜냐 애플은 충성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애플은 필수 소비재가 됐기 때문에 IT 업종에 있는데 워렌 버핏이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애플 쓰는 사람이 평생 삼성전자 쓸 일이 있을까요? 절대 안 삽니다. 애플 매장 거기 가서 체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애플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다른 게 애플을 대체할 것을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BH가 지금 애플의 비중이 높다는 게 계속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BH도 지금 박스권이 얘는 더 오래 박스권이 지금 아까 전에 저기 현대 오토에버보다 더 오래됐어요. 2007년부터 지금 박스권이 6년짜리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네. 이런 박스권 돌파될 때 그 저기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위메이드 15년짜리 박스권 돌파될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박스권이 돌파될 때는 그 엄청난 힘을 수반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BH도 17년도 이후에 계속 행보만 하다가 지금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또 도전하러 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정말 지겹도록 행보를 했죠. 3만 원이 마의 벽이었습니다. 2만 원은 또 마의 지지벽이었고요. 2만 원, 3만 원, 만 원 안에서 무려 5, 6년을 움직인 겁니다. 그 전에 2016년, 17년에 엄청난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과열권 이런 데서 사면 93.34였어요, 무려. 94가 넘었어요. 94가 넘는 과열권에서 네. 샀으면은 6년을 지금 계속 그냥 고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뭔가 박스권 돌파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를 넘겼고 LG 이노텍도 지금 마찬가지고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애플 아이폰 15향 RF PCB를 공급합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죠. 그래서 뭐 폴디즈중 카메라가 탑재되고 뭐 화소가 올라가는데 뭐 단가가 높아져서 LG 이노텍이 좋다. 이러잖아요. BH도 이제 PCB를 깔아주는 업체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디스플레이가 이 차세대 아이패드에는 OLED로 디스플레이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많이 나와서 OLED 주고 움직였었잖아요. 왜 이게 지금 이 BH의 수혜냐? BH가 OLED향 경연성 인생회로 기판 이걸 납품하기 때문에 아이폰 15향 RF PCB를 공급하고 있으니 아이패드에도 OLED RF PCB를 공급할 확률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죠. BH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왜 그렇게 이전 상장을 하려고 했고 했습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닥에서 쓰면 에코프로비엠하고 1, 2를 다 1위였겠죠. 셀트리온이. 근데 왜 이 뱀의 머리를 포기하고 용의 꼬리에 갖다 붙였나요? 용의 꼬리가 훨씬 낮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훨씬 신뢰도가 높고 훨씬 변동성이 작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당기기도 훨씬 좋으니까 코스피를 간 거예요. BH도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충분히 노릴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변동성은 축소될 것이고 신뢰도는 그냥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도 기업의 어떤 이 성장이나 내용 외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만 원 돌파가 지금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과 BH, 애플 이게 같이 아이폰 15의 출시와 향후 내년에 아이패드 OLED 탑재된 차세대 아이패드 출시 때까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LG이노텍 BH 같은 핵심 아이폰 지금 부품주들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폰 부품주인 BH 지금 6년간 이어져온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돌파 여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BH 지금 26,700원인데요. 3만 원을 지금 계속 두들기다가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가가 2만 9천 원입니다. 2만 9천 원에서 또 밀렸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도 3만 3,900원에서 밀렸고 그게 2017년도 고점이 3만 350원이었거든요. 최고가는 2022년 9월 달에 있었는데 월 종가로 맺지를 못했어요. 월 종가로는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 번 뚫는 걸 시도할 겁니다. 근데 벽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작년에 한번 뚫어냈으니까 점점 균열이 생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시에 확인하고 사실 분들은 3만 원을 강력히 돌파하는 거를 보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고 미리 사실 분들은 지금 매수를 적립식으로 하셔가지고 모아놓은 상태에서 3만 원 돌파를 기다리면 된다.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 돌파 여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